자, 계속 오르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또 눈에 띄는 분 누굽니까? 빨리 오십시오. 네. 자, 국기수 모입니다. 국기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줄여가는 인기 이벤트 작가, 방송인, 상남자, 기업발사, 부동산의 아이콘이자 나 혼자 산다의 든든한, 짠한 마태형, 김광규 씨. 가수인자 작곡가로 소식의 아이콘으로 사랑받는 코드 콘서트. 탁월한 재능의 만능 엔터테이너, 빛나 비주얼 아이돌 퀸. 자, 그리고 MBC의 맞달, 나 혼자 산다의 안성만인, 연예인사 대상수상입니다. 강나리 씨. 자, 그리고 지도인으로 주식회화로 여러분의 분야에 실력을 뽑는 영화배우 이주승 씨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뭐, 예, 한남주이시군요, 연습실. 자, 가운데 비슷하게 해주시고요. 자, 비슷하게 해주시고요. 자, 왼쪽 기관님들부터 가겠습니다. 자, 왼쪽 기관입니다. 자, 둘, 셋. 아, 좋은데요? 네, 혼자, 혼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가운데 이렇게 같이 붙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팔남매의 예, 센터, 우리 반전 포인트 어떻습니까? 나 혼자 산다 분위기.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우리 전 회장님이 많이 들떠 계세요. 들떠 계십니다. 예. 오늘 뭐 주인공이죠. 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힘을 좀 실어드리려고, 예, 비춰드리려고 조명처럼 입고 왔어요. 아, 정말. 저희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 네. 뭐 저기 기대하는 상도 있을 텐데 특별히 이것이 관전 포인트다. 예, 한번 짚어주십시오. 만약에 우리 전 회장님께서 대상을 받으시면은 무린센스로 변신을 하실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아, 그럼요. 그 예능 공주의 탄생의 순간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탄생의 순간을 미리 제가 살짝 한번 맛을 보여드립니다. 네네, 한번 잡아주시고 잠깐 살짝 잡으시고 써주시고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일단 맛을 한번 보시죠. 이런 식이다. 예, 살짝 올려주시고 네네. 예예, 머리 위에다 올리셔야죠. 네네. 예예. 오,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예. 아, 예, 아, 좋은데요. 저, 아, 프레시 보세요. 네. 예, 아, 이렇습니다. 나 혼자 산다 분위기 이렇습니다. 네. 저 아련한 사실은 저는 예전에 한번 받고 나서 저게 이제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슨 말씀?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예. 아, 대상. 베스트 커플은 또 어디서 나올까요? 예. 베커는 근데 예. 다른 팀도 좀 강력 네. 해가지고 파뮤라인이 강력한데도 받을 것 같습니다. 받을 것 같습니까? 대상. 이장훈 씨에게 예, 마이크 드리고요. 굉장히 붓기가 빠진 상태인데. 네네네, 붓기 많이 빠졌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오늘 뭐 느낌이 베스트 커플 느낌? 베스트 커플 무조건 받으러 왔고요. 무조건 받으러. 그거 받으러 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안 주면 정말 화낼 거예요. 대상보다도 그걸 더 노리고 있는 중이고. 대상이요? 대상 이제 현무 형님 믿고 있고요. 믿고 있고. 저는 예. 이제 베스트 커플 상 꼭 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현무 씨, 네 마지막. 이장훈 씨가 사실 배우 인생을 걸고 먹어 제낀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 백호 하나 받겠다고. 아, 그렇군요. 예, 뭐 드라마, 뭐 영화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막. 사실 이장훈 씨가 20년에 K본부에서 연기 대상 베스트 커플 상 받으셨는데요. 네네. 네. 예능으로서는 오래 받으면 네, 거의 전무후무한 뭐 기록. 11년 전에 연예대상 오고 예, 이거 예. 처음인데 너무 편안하네요 여기. 너무 편안하고. 베스트 커플상 꼭 받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혼자 산다 팀을 주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왼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자, 빛나는 우리 나 혼자 산다 팀을 만나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팀을 소개하겠습니다.